2001년 KBO 다승 승률 9원 세계부문 1위와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신유로 선수. 저한테 변하고 던질 것 같아요. 변하고 노래고 그에 맞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2004년 KBO 평균자책점 달삼진 1위의 박명환 선수. 그들의 숨막히는 대결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배트가 안 돌았다는 판정입니다. 하지만 슬로우로 보면 아, 딱 반까지 왔네요. 아우트 빠른 속구가 볼이 되고 주자 뜁니다. 스윙! 솟아오르는 볼에 헛스윙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솟아오르는 볼에 투볼 투스트라이크. 야, 맞춘 게 어디야. 맞춘 거에 만족하려는 박명환 선수,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히트! 라이트로 살짝 비켜 맞은 볼이 위스플라이로 첫 번째 대결에서 신윤호 선수의 승리가 됩니다. 두 번째 대결에서 박명환 선수의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힘껏 찍어 눌렀지만 파울! 아이코! 이딴 같은데요? 아하! 이루수가 에라를 하고 맙니다. 에라죠? 그걸 안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야, 너무한다. 에러를 감안하여 또 한 번 신윤호 선수의 승으로 기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대결입니다. 아이코! 이상한 볼에 배트가 나가고 맙니다. 이땅 아웃 같은데요? 어? 그런데 우완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아! 1루 주자의 도루로 1루 수비가 넓어지면서 그 사이로 우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박명환 선수의 승리로 기록됩니다. 내가 이겼어요. 제가 졌습니다 형님. 어? 감독님 다음 자리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30년 야구했는데 역사상 패전 처리는 처음이에요 진짜. 패전 처리? 네. 11대 몇이에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네? 지금 몇이에요? 11대 2? 아, 11대 2에서 올라가는 경우는 저 야구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진짜. 13대 2. 13대 2. 예. 아, 올라가야죠. 아시안 게임 금메달. 2004년 KBO 평균자책점 탈삼진 1위에 양배추 도사 박명환 선수. 자, 왜 오세요? 자신 있나요? 네? 자신 있습니까? 아, 자신 있죠. 슬라이드만 안 던지면은. 슬라이드만 안 던지면 배팅볼입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해봐야지. 이제 박명환 선수가 던지고 신윤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기가 막힌 변화구로 원스트라이크. 두 번째 변화구가 조금 빠지면서 볼이 됩니다. 이야, 하이패스트 볼에 헛스윙이 됩니다. 형님, 웃으면서 치세요. 칠 때 어떻게 웃니, 바보야. 살짝 긴장한 듯한 신윤호 선수, 결정구는 하이패스트 볼에 트리플 악셀 삼진을 당하는 신윤호 선수. 이로써 신윤호와 박명환 선수의 대결은 2대2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계속 말 거는 거예요 저 지금. 사회인 야구 생태계 파괴자 나풀 신윤호 선수. 히트! 그대로 밀어쳐 안타를 만들어내는 진군의 간장게장 강진구 선수. 말로기 기본한 방해를 넣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밀어. 그거 완전 비밀어. 짓고만 갑니다. 직구 던진다고 하고 살짝 떨구는데요.
스윙! 또 한 번 트리플 악셀 3기를 당하는 신윤호 선수! 큰 웃음을 남기고 더그아웃으로 들어갑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쑥스러워하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유선우 코치와 함께하는 레슨 시청도요.